김은지 선수가 흑이고 박지원 선수가 백입니다. 양화점을 두고 예, 어차피 예, 한 사람당 두 판을 대국해야 되기 때문에 흑과 백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대국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이건 똑같아요. 어차피 처음에 흑 잡은 사람이 두 번째 백 잡고 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야, 여기를 두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끊어버리는 이런 수가 있습니까? 와, 와, 힘이 아주 그냥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네요. 밑에서부터 지옥의 레이스를 뚫고 올라왔잖아요. 김은지와 조승아는 랭킹이 높아가지고 결선 리그에 시드로 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은지와 조승아는 이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전 좀첫 대국이고, 박지현 선수는 예선부터, 예, 박지현과 오정화 선수는 예선부터 뚫고 올라온 겁니다. 어? 그건 또 뭐야? 이거는 그냥 때려버려서 두면은 될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게 아무 득은 아닌가요? 거의 의미가 없나? 아니, 지금 박지원수 이걸 때려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때리고 여기를 죽여도. 여러분, 이거 죽여도 몇집안 되고, 지금 중앙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죠? 주도권이 바뀌어요. 이거 완전 중앙에 갑자기 흙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중앙을 먼저 두면. 물론 여기가 안팎에 뭐한 20집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두점 따내고 중앙을 먼저 두면 그거보다 더 크죠? 백이 더 여기 뭐 나중에, 이거 완전 넓어가지고 늘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예, 이게 제일 깔끔하죠? 아, 근데 이게 이제 실전 심리상 닫게 돼 있죠. 뭐지, 이거는? 이걸 때리면 이걸 이어서 끊어도 이렇게 찌르고, 예, 한수 빠르다, 이렇게 둬서. 그쵸? 막으면 단수 치고. 한수 빨라요. 예, 뭐 이교환을 미리 한다고 해도 어차피 치중 가서 똑같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끊으면 뭔데? 끊으면 설마 여기를 끊고 이걸 둘때 이렇게? 이건 수가 낫네요. 아, 여길 끊으려고 이걸 따낼 때 이어서 환격으로 죽으니까. 아, 그래서 여기를 둔 건데.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김은지 선수가 이걸 보고 있었군요. 이걸 보고 있었네. 난리 났습니다, 이거. 난리 났어. 박지현 선수 이거 착각했어요. 이게 늘어도 여기 노타임으로 거의 늘었는데 수가 안 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수가 났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딱 끊으면 여길 끊어서 수가 났고요. 이거 둘때 이어버리면 요세 점이 도망을 못 갑니다. 예, 도망을 못 가요. 여기 나가면 이렇게 틀어막아서 죽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 따내는 거는 또 이어서 그냥 자칫 환격이니까 백이 안 되죠. 그럼 지금은 여길 둘 수밖에 없어요. 때릴 수밖에 없는데 있는 순간 죽었습니다. 끊을 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엄청 손해봤죠? 아까 그냥 때렸을 거랑 비교를 하면 때리니까 여길 늘었는데 여러분 이걸 끊어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이러고 끊어야 되고 이거 늘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럼 나중에 늘면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버렸어. 아,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역전. 예, 역전이에요, 이거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게 지금 끊는 게안 돼요. 끊어도 여길 찔러서 이게 교환이 돼 있다고 해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서 메꿔버리면, 아, 이걸 둬도 여길 둬서, 이걸 둘때 따내서, 이거도 또 단수 치고 따내 막아서 아무것도 안 되죠. 대손해를 봤습니다, 아주. 한 방에 역전.
그러니까 여기 끼웠을 때 김은지 선수는 끼웠을 때다 보고 둔 거네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이었을 때부터 본거 같아. 여기 이었을 때부터 중앙을 단수 치면 수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흑이 만약에 백이 이렇게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받아서 이거는 내가 선수다.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쌍방간의 수상전의 급소입니다. 그래서 단수 칠때 이렇게 메꾸면 이게 패가 돼요. 이렇게 둬서 패가 됩니다. 원래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단패가 돼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백이 요 자리를 단수 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단수 치면 안 받겠죠, 이제는. 그쵸? 여기 이어주면은 백이 손을 빼도 흑이 죽어 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선수가 여기를 먼저 친 겁니다. 그 이어주면은 그때 이어서 두려고. 근데 그래서 김은진 선수가 그건 싫으니까 이걸 끼워서 이렇게 다 수를 본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박지원 선수가 그냥 두 점을 따냈으면 저쪽에 수가 나도 백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여기를 끊고서 이렇게 잡더라도, 이거 선수 잡고 중앙을 먼저 둘수 있으면 이거는 저 밑에를 살려주더라도 백이 압도적으로 좋다. 중앙이 완전히 흑이 그냥 패석이 돼버렸잖아요. 중앙 일대 모든 돌들이. 근데 박지원 선수가 이걸 못 봤어요. 못 보고, 못 봤다기보다는 늘어서 수가 안 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잡아두는 걸 선택한 건데 이걸 못 봤네. 저 치는 수를. 그냥 나가는 건 같이 나가서 수가 안 되는데 이걸 못 봤어요. 착각했어요. 이렇게 착각 수가 되는 거를. 아,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 는수가 실수예요. 는 걸로는 여기를 끼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 패를 한 다음에 비록 양패로 잡히더라도 이렇게 양패를 하는 게 집으로 무조건 득이에요. 죽더라도. 이거 실수했어요. 이거 실수해가지고 여기서 차이가 갑자기 벌어졌고, 아마도 이거는 너무 깔끔. 이건 양패도 아니고 그냥 죽었죠, 자체로. 죽었고 아마 여기서도 이 는수도 좀 느슨한 것 같아요. 늘어서 여기 삼삼파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차이가 갑자기 조금씩 계속 벌어집니다. 이 모양에서도 여기를 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이고, 먼저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여기 는수도 좀 느슨했고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바로 삼삼을 파면서 이게 쭉 챙기고, 여기까지 흑돌이 오게 돼서는 지금 바둑이 갑자기 바둑이 많이 많이 차이가 나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 줄면 둘수록 차이가 더 벌어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김은지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지금 특히 박지원 선수 쪽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이겼고요. 이성훈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여자 국가대표 그 선발전 최종 라운드 1국이었는데 조승아 선수가 오정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요. 김은지 선수가 박지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차이가 지금 제법 나네요.